오늘은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나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통하여 그렇죠? 죽음이 앞에 오니까 그 별로 관심 없던 하나님이 관심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자, 내가 너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드디어. 오랫동안 성령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최선을 위하여 암이란 게 필요한 것 같아.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가 안 될 것을 주시고 싶으신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X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을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생명이 죽어 있는 그렇죠 썩는 썩을 수 있는 계란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란에 생명이 오면 그 계란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기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병아리로 변하기 시작해 왜 드디어 생명이 아직도 안 와서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병아리가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38도에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썩지를 않아요. 부패 현상이 벌어지잖아. 그 생명은 정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계란은 더 빨리 썩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일단 들어오면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게 돼. 그러면서 변해요.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있던 암이 암세포가 변해서 무슨 세포가 되고 정상세포. 이건 놀라운 얘기야. 그런데 그게 기적인 줄 알았더니 과학자들이 파고들어서 보니까 여건이 맞으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 자, 그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갑시다. 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건 왜 그래요? 과학자들이 놀랍게 최근에 들어와서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물질이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기술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 보여드렸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더 쉽게, 더 쉽게, 자.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암세포들이 생기면,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나요? 예. 네. 암세포를 죽이도록 되어 있는 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 예. 네. 그, 요 하얀 세포들이 무슨 세포예요? T세포들이야. 그래서, 근데 이 T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아, 유전자가 있어. 그 이 맨 가운데 빨간색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 이게 무엇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탁 켜지면 이 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돼야 길쭉넓적해져. 응? 짠!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니까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되게 되어 있어. 이거를 이런 것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우지를 못했다고요. 그 이런 거를 못 이런 거를 우리 의학계에서 몰랐으니까 암 치료를 항암제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으면, 항암제 치료로 치료를 안 했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를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타나요? 아,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켜져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 사람이 암 환자가 되어버린 것은 이게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를 않아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왜 이 유전자가 꺼져버렸느냐를 또 그 원인을 찾겠죠.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 곧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그 생명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오고 진선미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그것이 곧 어디에 있는 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이야.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환자는 그 힘을 그동안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딱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암세포가 되더라도 암세포는 항상 정상세포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다. 아.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자, 봅시다. 그 이유도,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생명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 자, 방금 우리, 춘천땡님도, 예. 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좀 생겼어요, 딱 보면. 내가 잘났다고? 나는 다 할 수 뭐요? 있다고? 자신만만한 타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을 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드디어 오니까 그동안 성령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간 위에, 그렇죠. 초인간적 존재가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나면은 초인간적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내보다 잘난 놈이 있을까 싶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는 연세 예수 믿는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웃기지 마 그랬어. 아시겠죠? 그런데 저도 그런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간 이럴 때가 오니까 드디어 아 하나님이라는 내가 그렇게 웃기고 빙신같다고 하나님을 믿은 빙신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하던 그러니까 나도 빙신같은 놈이 어떻게 될지라도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빙신 같은 놈 같이 되기라도 뭐예요? 해야지. 그래서 저는 예수쟁이들을 아주 빙신 같은 놈들로 봤거든. 예? 그래서 우리 김형석 교수님만 생각하면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의예과 시대에는 2년 동안은 의학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그걸 의예과라고 그래. 그 의예과 시대에는 이제 생물학, 무슨 동물학, 식물학, 뭐 이런 예비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학을 예비하는. 거기에 이제 철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철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간과 사상이라는 과목이었어. 그게 이제 철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형석 교수님과 또 한 두 분이 그 과목을, 김형석 교수님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 배우면서 예수 믿는 놈은 다 쪼다 같은데 어쩐지 김영석 교수님 강의는 재밌어.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재밌게 들으면서도 속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쪼다 강의가 뭘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저항을 하고 부정하려고 하면서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가 있다? 내 속에 참나가 있고 거짓나가 있다. 아시겠죠? 참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나야? 예, 생명의 음성을 듣는 나고 거짓나는 이 악령의 음성,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살도록 하는
이 세상 이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고 잘 살면 그걸로서 최고다. 내가 정말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웃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왜? 그게 내가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클래스에 김영석 교수님과 친척되는, 바로 김영석 교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동급생이 있었어요. 그 걔 이름이 방영수였어. 얘가 이제 기독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미운 놈 중에 제일 미운 놈이 기독학생회 회장이야. 기독교 믿는다고 미워. 그리고 회장이니까 제일 미워. 이거 쪼다 중에 왕쪼다야, 그 새끼는. 그래서 그 놈을 골려주지 못해가지고 애가 달았어요. 그치? 되돌아보면 그 웃겼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방영수, 그런데 이제 그 이 방영수는 입이 커요, 이렇게. 입이 보통 사람들 입보다 한 두 배를 커요. 아주 입술도 두껍고 입이 크고 그러고 잘 웃어. 웃음 소리도 제일 크고,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 왜 쪼다가 웃는 웃음 소리가 제일, 그래서, 이제, 야, 방영수! 이제 지나가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상구야? 아, 나는 골려주려고 부르는데, 얘는 반갑게 반응하는 거야. 왜 그러니? 일로 좀 와봐. 그래. 그럼 와요. 야, 마, 너 하나님 봤어? 그럼 방영수 뭐라 그러냐면, 내 눈으로 보기는 못 봤어. 마, 안 보이는데 왜 있다고 그래? 글쎄, 그래도 나는 있는 것 같아. 참 순진한 대답. 참 좋은 놈이었어. 그런데 지금 방영수를 만나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거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없다.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어떤 거요? 공기. 바람이요. 예? 네? 바람. 바람. 아 좋아요. 예. 예. 바람은 간접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예.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있구나. 또 눈에 안 보이는 거 있는 게 뭐야? 바람. 얘들이 한번 해봐. 대답해봐. 얘들이 더 대답 잘해요. 공기도 그러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와이파이 신호. 그치? 있어 없어? 있어. 여기 안에도 와이파이 신호가 있어. 보여 안 보여? 그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은 정말 그렇게 물은 놈이 쪼다야. 아시겠죠? 사랑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유전자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잖아.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보게 되는 이런 변화를 아 이것이 있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탁 올 때. 예. 자 그래서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에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안 돌아가는 것은 그 물질이 아직도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 물질이 생산되려면 그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아시겠죠? 켜지려면, 그런데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 생명의 근본적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란 게 생각 아닙니까? 뜻 아닙니까? 뜻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맛을 보자 이거죠. 무조건적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무조건적 사랑, 안 보이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이게 해준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글자로 보여준 것이 성경책이고, 진짜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기 위하여 그 진리요, 길이요, 도요, 생명이요. 그렇죠. 그것을 보이도록 해 주신 것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돼서 그거를 나타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박수.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도 결국 뭐가 요구가 돼요? 생명이 필요 요구하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국은 무엇이구나? 생명이구나. 생명. 그래서 하나님 봤어? 생명 봤어? 못 봤는데? 없어. 그런 사고에 아직도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과학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측정할 수 없는 사회, 내가 실험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그 영역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게?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좀,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뭐, 암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모자란다고 생각, 좀 쪼다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덜컥, 내가 암 공포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너무 잘 살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호화롭게 사는 거야, 아마. 이건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죽기 싫다는 생각이, 와, 죽기 싫어! 이 좋은 걸, 이 맛있는 술도 못 먹고 말이야. 어? 이 아름다운 집, 이 우리 수영장, 우리 캠핑카, 우리 별장, 어? 우와. 그때 막 바다가요, 막 220도 각도로 보이는 집에 살아. 180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네. 220도는 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때요. 그때는 그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서 물건 살 때는 개인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개인 수표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저축을 해 놓고, 요즘 우리가 그 있잖아요. 체크카드. 체크카드. 근데 체크카드, 그때는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내 개인 명의로, 이제 제 개인 이름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거기다가 얼마 해가지고 내가 쓴다고. 써서 사인해서 주고 물건 받아가요. 이제 백화점에서는 그거를 보고, 오케이. 그거를 신용한다. 그거 어기면 큰일 나요. 써놓고 물건 가져가는데 나중에 백화점에서 은행에 결제하려고 보면 돈 없어. 그러면 잡혀가. 참 그런 면에서 미국 사회가 참 멋진 사회였다고. 요즘은 개인 수표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쓰고 있어, 아직도. 아직도. 근데 이제,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수표를 탁 주죠. 주면 이제 백화점 점원이, 오, 와우, 그래. 뭐 보고 와우 그런지 아세요? 주소 보고. 주소 보고. 그럼 이제 제가 살던 데가 이제 그 이 코로나 델마라는 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베벌리 힐스. 그건 영화 배우들 사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해변 쪽으로 가서 이제 뉴포트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 뉴포트 비치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코로나 델마야.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가 뭐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가 뭐예요? 왕관입니다. 예. 왕관 같은 언덕이다. 델마는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서 바다가 최고다. 그러니 모든 그 사람들이 나도 살아생전에 코로나 델마에서 살아봤습니다. 그 이제 수표 탁 주면, 와우! 닥터 리! You're living in 코로나 델마? Yes. 응? 그게 완전히 최선이 기분, 막 기분 좋아! 막 하여튼. 응? 응. 네? 어디 사냐? 코로나 델마. 네? 우리 인간의 그
보편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잘났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잘난 맛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잘난 맛이.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잘난 맛이 없어지면 큰일이다. 그게 뭐야? 내가 암 걸리면 큰일이다, 이거. 암공포증에 걸리기 시작.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단계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하는 얘기를 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암 공포증에 안 걸렸으면, 그럼 나중에는 잠도 안 오고요. 그 벤츠를, 비싼 벤츠를, 고급차를 몰고 가면서, 아, 뭐, 혹시 암이 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행복이 싹 도망가 버렸어. 이제 괴롭기만 한 거야. 코로나에 될 마에 살면서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이 모순에 빠지게 된 거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좀 놔뒀다가. 자, 요 정도 해놓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면서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 당시 모든 병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준 증거가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바쁜 일이 뭐게? 벌 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게 다 벌이야. 그 습성은 아직도 지금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없어져야 될 사고방식이며 없어져야 될 생각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예수님은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셨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죄가 있다고 병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죄가 있다면 나는 그 죄가 많은 놈을 어떻게 더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를 그 정반대를 가르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병자들이야. 그 병자들을 어떻게? 그냥 고치시는 거야? 어떻게? 아무 조건도 없이. 회개해,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성경 모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아시겠죠? 하시는데 거기에 어떠한 환자에게도 일단 회개해. 그러면 고쳐주지. 라고 조건을 달고 고쳐주는 환자는 한 환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거기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어? 네. 네.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면 뭐 교회다가 많이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이런 것은 무속이다 이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속화돼서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 네,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란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그 종교인들 중에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그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참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의 행동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왜? 예수가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이때까지 그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쳐 왔는데?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려면 뭐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켜야만 돼. 율법 안 지키는 놈은 병 나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뭐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 예. 네. 아니, 이 문둥병 환자들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 문둥병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온갖 잡병에 다 걸렸는데 예수는 와가지고, 그냥 고쳐줘.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참으로 불편해야 해요. 불편합니다. 그럼 이 예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거는 무시해. 율법이 거의 다 무슨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왜? 가만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율법을 뭐예요? 무시해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율법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험한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대하여 뭐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 예수는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율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뻥이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하여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함정을 만들어 놓고, 봐라,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아시겠죠? 이 함정에 예수를 빠뜨리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좀 봐라! 이 예수는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율법을 무시한다면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뭐예요? 아니다! 따르지 마라! 그리고 죽여야 된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베풀고 있는데?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베풀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있는데. 예. 아시겠죠? 그,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궁극적 정신이 뭐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금부터 전개되는 얘기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조금 말이 좀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 말은 마음에 안 들면 마누라를 어떻게 버려도 되는 겁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 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내쫓지 말고 나는 너를 너와 이혼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그 증서를 가지고 버리라. 주어서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왜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요? 그 증서를 써줘야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이혼을 당했으니 법적으로 당신하고 살 수 뭐예요? 있다. 그게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 큰일 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을 합법화했어요. 남자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여자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 쫓을 때마다 양심에 뭔가 뭐요 찔렸겠죠. 그런데 또 우리 마누라보다 더 이쁜 여자를 보면 이 여자를 내쫓고 그 여자를 뭐요 맞이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 욕심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자꾸만 마누라를 내버리지 못하도록 돼 있으면 남편으로서 어떻겠어요? 아, 이 마누라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누라 구박하겠어 안 하겠어? 구박하고 몰래 그렇죠? 그 여자 만나고 그러면서 또 막 문제가 이게 복잡해지기가 한이 없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마누라 이제 싫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내 보내라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요? 하나님이 타협한 겁니다. 왜 타협했게? 여기 보면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그 율법을 준 대상이 워낙 불완전하기 때문에, 워낙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남녀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한 몸이다. 하나다. 하나님에게 결혼이란 것은 하나다. 무엇으로 결혼하면 하나가 돼요? 이 둘이.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결합하면 하나야.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 양쪽 다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남녀라면 하나지 뭐. 그렇죠? 응? 그렇죠? 헤어질 수가 없지. 싫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없는 건 것이니까 싫다는 것이 없는 거니까. 싫음에도 불구하고 싫을수록 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초인간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가만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생기,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고 또 암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여기 이제 나누지 못하느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더 나쁜 번역은 보면 나누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누어지겠느냐입니다. 왜? 하나님이 둘이를 하나로 결합시켰는데 그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걸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니 그건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은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천주교처럼 돼. 나누면 안 된다요. 그건 이혼하면 뭐요? 안 된다. 이혼하면 죄다. 이렇게 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웃기는 소리예요. 참 우리가 웃겨요. 아, 그러면 나는 천주교인이 되면 이혼을 못하니까 장로교를 가야 되겠다. 이거는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사고 방식이 맞지를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니까 이혼할 수 있어. 아, 나도 이혼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옮길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탁 읽으면서 또 어떤 개신교인들은 나는 이혼했잖아.
나누지 못한다. 라고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난 이미 나눴는데 그럼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철저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들이요?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이 세뇌로부터 드디어 어떻게 해방이 되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누지 못하느니라. 나누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합시킨 것은 나누어질 수가 뭐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나눠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요즘 뭐 이혼 요즘만 나눠지는 것이 전제가 돼 있고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결혼해봐야 뭐요? 이혼할 텐데 뭐. 그러니까 아예 안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사회로까지 타락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사회를 더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전체를 여러분이 훑어봐도 종교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진리, 길, 도, 빛. 네. 이런 거지. 네. 종교를 믿으라는 말은 없어. 무엇을 찾아라? 길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빛으로 가라. 어둠에서 나와라. 네. 사랑하라. 네. 네. 이제 알아. 이렇게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것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결혼이 나누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당 안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게? 주례사를 통하여. 주례사를. 두 분은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 줬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 주례사를 듣고 뭐 무슨 생각을 할까? 참말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말은 무슨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짝지어 줬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신랑 신부 전부 둘 다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결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나? 그 정도 조건이면 안 됐나? 어? 막 키도 저만 하면 됐고, 집안 좋지. 어? 철저히 조건적으로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 모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계명에 나와 있죠. 3계명, 제3계명.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를 말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유명해지니까 주례 부탁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저는 주례 부탁을 받으면 미리 경고를 합니다. 내 주례사의 핵심 내용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줘요. 신랑 신부한테. 이거 이 주례사가 마음에 들거든? 나를 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골라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줄이면 오늘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은 각자가 볼 때 조건이 참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조건이 안 맞고 안 맞으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되면 이 결혼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얼마든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되려면 이 결혼 후에 두 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실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럴 때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주례가 성혼선언을 하는 것은 완전 결혼이 진짜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결합되는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질 예비 결혼을 선포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면 부르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 야, 솔직하자 이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조건을 보고 조건적으로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결합을 시켰다면 결코 갈라지기 지지는 뭐예요? 않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혼하기만 해봐 천국에 오나 지옥으로 떨어지지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는 다 이 조건적인 차원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것보다 훨씬 그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 차원을 모르는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이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선적으로 이해를 했어? 결국 조건적으로 이해를 했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나요?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혼하지 말라 그러시지.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답이 나와 안 나와? 이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이 종교예요. 아시겠죠? 모든 종교들이 지금 석가 선생님이나 예수님이나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을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 핵심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조건적으로 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헷갈려 가지고 서로 싸울까 안 싸울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래서 종파가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들한테 그런 율법을 준 이유는, 이제 모세가 준 게 아니죠. 누가 모세에게 준 거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마누라가 싫거든, 이혼정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라고 허락한 이유는, 너희 마음에 뭐요? 완고함 때문이라. 완고함 때문. 아시겠죠? 완고함 때문. 너희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그리고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 마누라보다 조금 더 이쁜 여자를 보면 그걸 꽉 끌리고, 그게 아주 악하다 이거야. 너희 마누라를, 너희한테 자식을 낳아준 마누라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참 완고하다, 너희들. 참으로 이기적이다. 참으로 조건적이다. 그렇게 이쁜 게 그렇게 좋으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상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니라고. 저는 이런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저 여자 참 멋있네. 일찌감치 저런 여자를 만날 걸.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는 위선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위선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러겠지.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해야지. 이런 복잡한 조건적 상황으로부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겠다. 그래서 이 자유가 없으면 위선입니다. 그렇죠? 이 위선이면 우리 저 뒤에 신 작가님이 뭔가 공허했다. 여러분 그 글 봤어요? 공허했다. 과거에는 너무 공허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알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면 내가 위선을 부려야 될 이유가 없어. 척해야 될 게 없어. 척하고 살면 이게 뭔가 공허합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하도 뭐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 마누라가 싫어지거든.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증서라도 써줘서 버리라고 내가 봐줬다, 이 말입니다. 왜? 너희처럼 이렇게 완악한데, 예? 이기적이고 그런데, 절대로 이혼 못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너무너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점을 다, 뭐예요? 배려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뛰어난 점은 이런 아주 세부적인 유치한 면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대한 철학자들은 너무 높은 차원에서만 얘기하고, 이렇게, 네, 우리 범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하는, 해결해야 되는 이런 유치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너희의 마음이 그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부터, 처음부터, 다른 번역에 보면 본래부터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럼 그런 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또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 아, 그러면 이혼해도 된단 말이오, 안 된단 말이오.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타락이야. 진리의 타락이 종교가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제가 어떤,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심한 그 관절염으로 왔어요. 관절염이 무슨 병이에요? 자가 면역병이죠, 자가 면역. 자기 자신의 T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로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 자가 면역.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T세포가 자기를 보호하는 사명을 버리고 그게 변질되어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것은 T세포가 보호적인 T세포가 보호적 사명을 가진 T세포가 무슨 T세포가 돼버려요? 자학적, 자기 공격적 T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가 많은 여자는 벌 받아야 돼. 라는 조건적 사고방식. 죄가 많으면 벌 받아야 싸. 그런 생각은 보통 사회 기준으로 봐서 맞는 생각이 아니요. 맞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이 사회에서는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를 더하시지 벌 주시는 분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여자가 간호사인데, 간호사의 꿈은 미국에, 특히 미국의 간호사들의 꿈은,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와 결혼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목적을 달성했어. 뭐, 또 여기저기 꼬리도 치고 뭐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좋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실망이야. 남편이 어떤 습성이냐고 하면 여자 옷을 입고 거울에 자기 몸 비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동성연애자 비슷하게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말로는 트랜스베스토시스라고 그러는데, 막 자기가 부인에서 보니까 징그러. 같이 자기도 싫어. 징글징글해.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한 번은 쇼핑을 갔다 왔는데, 우연히 방 안으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하니까 남편이 톡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이혼하고 싶어. 이런 남자는 안 되겠다. 버려버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란 예수님의 운명을. 안 되잖아. 이혼하면 안 되잖아. 이거 봐. 그 여자는 개신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대답이 분명하지가 뭐예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조건적으로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도 조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조건적으로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답을 못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왜? 이혼을 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준다고 선포했잖아. 근데 인간이 어떻게 나오나?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저 남편을 버리면, 이거는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화장실 청소는 전담하고. 왜? 이렇게 공로라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내가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이런 차원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악령에게 속아버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하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서 이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열심히 안 하면, 그렇잖아도 이혼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못 보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열심은 오히려 신앙에 역행하는 거죠.
그 경상도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디비 쫀다 그래요. 쫀다는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경상도로 많이 쫀나? 지난밤에 많이 쫀나? 공부 많이 했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쫀는데 디비 쫀다. 거꾸로 뒤집어 쫀다. 지금 많은 불교 신자나 기독교인이나 이 종교인들이 디비 쫓고 있어. 아시겠죠? 조건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암에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심지어는 여기 암에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내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죄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만 골라가지고 암을 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쳤어. 천국 가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가 면역성 질병 걸렸어. 내가 이제 남편을 버렸으니 그 남편이 참 착했던 모양이에요. 버렸으니 이제 나는 천국 못 가. 이래서 나는 벌 받아야 싸. 이래가지고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벌 받아야 싸. 벌 받는 게 당연해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야. 확실해. 그러면 T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그런 뜻을 품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간호사가. 그럼 T세포는 뜻에 유전자가 반응. 그러면 이 여자가 벌을 받고 싶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니까. 벌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T세포들끼리, 할 수 없네, 뭐. 그러면 어디로 공격하면 좋겠을까? 우선 관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관절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약을 써도 약의 부작용, 뭐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니까 그게 뭐 치유되는 게 아니죠.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야 돼.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뭐가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결혼했냐? 교회당에서 했다. 주례는 누가 봤냐? 목사님이 봤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짝지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짝지어 줬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참말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고 그것은 네가 그 남편, 네 의사이기 때문에 결혼했지 않느냐. 맞대.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 나하고 그런 그 사람하고 짝지어 줄 리가 있냐? 누가 짝지었냐? 내가 짝지었어. 지금 모든 결혼은 다 내가 신랑도 내가 짝짓고 신부도 뭐야? 내가 짝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박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제가 이혼한 것도 제가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도 죄요 아니요? 응.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욕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도 죄다. 죄투성이야. 인간은 그런 거야. 그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야. 내가 정말 완고한 철저히 조건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구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망을 우리의 사망을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조처를 미리 다 해 주신 것이다. 그때 여자가 이야, 그래서 죄책감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 무조건적 새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니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그 관절염이 싹 나버리고 그래서 뉴스타트 제 밑에서 뉴스타트 간호사로 취직을 했어. 그 병원에서 아주 그 수술방 간호사들은 더 돈을 많이 받거든. 그런데 그 돈 5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또 뉴스타트를 하는 미국인 의사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작동시켜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일컫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절대적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길, 이것이 정도입니다. 정말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정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길이, 이 도가 분명히 보이도록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